네.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T1이. 자, 어떤 선택일지 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총 자신감. 자, 이거 올인성 플레이 하려고 하겠죠? 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시간 버리게 만들고 장막. 예. 어, 오, 오히려. 어, 낙스. 아니 이런. 아니 이런. 그렇게 좀 클라이맥스. 다 때려잡고 있어. 다 때려잡고 있어. 이렇게 말이야. 이거는 에코 라운드이긴 하지만 완전 읽혔네요. 밑 쪽으로 올 걸 다 예. 알고 클라이맥스가 풀어내줘야 되는 세 번째 라운드인데요. 오, 봤죠? 팔꿈치 봤습니다. 팔꿈치. 아, 봤어요. 그런데 썬데이가. 아, 그런데? 이거는 너무. 너무 매혹적인 네. 팔꿈치였나요? 근데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연승 라운드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 이런 전진에 또 한 번 득점이 되면 네. T1은 완전 멘탈 부서질 만한 그런 장면이긴 했죠.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름다운 팔꿈치로 상대편을 꿰어냈었던 썬데이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3대 5의 인원의 2점을 가지고 있는 T1. 지금 스프레이건이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중앙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해븐 쪽 나올까봐 난간 쪽까지 계속 역맞춰가면서 계속 시선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에스페란자. 그래, 팀적으로 백김치가 A쪽으로 온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반대편으로 하나 빠져있는데요. 안쪽 연막을 깔고 얼마나 막아서냐. 아낙스, 아낙스가 들어왔어요. 어, 그래도 피해 망상이 피해는 안 입었어요. 네. 이거 아낙스가 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아낙스가 흘렸거든요, 일부러. 이 소리 어때요? 이 소리 어때요? 이 소리 잡고! 이 소리 어때요? 하는데! 아, 근데 교환! 뒤쪽에서 바로 두 명을 제거했죠. 1대 4 상황. 이번엔 얻어낼 수 있는 T1입니다. 이거는 그냥 스프레이가는 무기 아끼는 게 나아 보입니다. 예, 이거 괜히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쭉 빼주는군요. 예, 조심히 체크만 하고. 네. 그림자가 간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저런 거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결국에 다다음 라운드까지 여파가 있는 거라 예 굳이 뭐 스펙터라고 하더라도 아껴야죠. 자, 그리고 그것 역시도 뭐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T1 역시 하나 정도 무기를 떨구면 베스트긴 한데 이럴 수가 없네. 사실 결국은 스펙안이 아, 흐름을 조금씩 바꿔볼 아는 것처럼 스프리간이 그 통로 한번 지켜보고 있었고요. 테넥스 봤는데 운도 와, 근데 이 자리 브릿지가 너무 좋아요, 사실. 아, 이번에 좋았어요, 에스페란자. 네, 해본 쪽이 아예 먹혀서 그렇죠. 그렇죠. 스크린룸 해본 다 먹혔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인원이 좀 깎였는데요. 네. 갈 필요가 없죠, 지금. 스파이크 다운이고. 그래서 15초. T1이 불편해요. 많이. 어, 아, 이 구를 어떻게 하죠? 맞죠? 감옥 착도. 스파이크는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한번 바꿔줄 준비를 했어요. 정말 믿을 건 데미 장식 하나. 그걸 그리고, 위해서 지금. 자, 피해 망상 있습니다 아직. 자, 데미 장. 응, 없어요. 오! 야, 썬데이. 야, 이거는. 네, 그 장면이 안 나왔고. 자, 이제 B사이트로 인원들을 더 투입시키죠. 이건 되게 합작품이 나와야 돼요. 네. 네. 쇼티를 의식하고 바라봤을 때 푸드득뿌닷의 에임이 안 나오면 오! 야, 푸드득뿌닷! 와, 이거 왜? 인간 시간 끌고! 설마! 근데 와, 여기 쇼티 돌려, 쇼티! 쇼티! 아, 이게 너무 그랬고 조금. 그래도 많이 막았죠. 어, 이거 틀어요. 근데 T1은 좀 얕잡아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쇼티랑 고스 소리가 났는데 최소 두 명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이하다가 좀 오 이거 아 오, 위험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B쪽 집결. 근데 브릿지 백업도 되게 빠른 편이 아니었고. 아,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T1. 아, 사실 이런 공격을 선택했을 때 좀 많은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한 거였는데 네. 아, 지금까지 포인트 3개의 포인트 직전까지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 양각 끝까지 유지하죠. 네. 근데 지금 헤븐 쪽에 사이퍼가 와서 야, 오! 원더워커! 이거 설마 여기 이거 불안하거든요. 이거 어, 긁고 백업 뒤 잡았어요. 자, 이제 A사이트 집결 한 발 먼저 나가면서 자, 피해망상 피해망상으로 일단은 시야를 살짝 가려놨습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들어왔습니다. 확인 위치 잘 받고 어, 그런데 오히려 클라이맥스가 클라이맥스에게 두 명 잡혔습니다. 아직까지 클라이맥스 생존 중.
와, 근데 시간을 끌어주는 게 중요하고 클라이맥스가 사이버가 3명째! 와, 사이버가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하지만 부드득 부다시 네. 일단 로켓 잡아주면서 프로센 아, 이거 혼자 좀 외롭습니다. 와, 결국엔 멋진 선물을 포도도득 부다시 주는군요. 네, 어제 QS의 경기도 보면은 쪽까지 먹어 들어왔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1이 결국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한 점을 뚫어서 교환 정도는 하고 싶은 거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 잘 빠졌죠, 잘 빠졌죠? 오, 이거는 이렇게. 네, 근데 아래가 뚫렸어요? 이거 좋아요, 안쪽 들어옵니다. 이번엔 T1의 타임이 돌아왔는데 아낙스는 오, 아직까지! 아낙스? 아, 이게 레이즈의 위치를 몰라서 백김치가 무조건 피해를 보는 전투였어야 됐는데 스크린룸 여기 싸움 중요합니다. 여기 썬데이가 얼마큼 해주느냐! 피해망상, 피해망상! 피해망상 때문에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저 못 올라오죠? 이거 폭발보 때문에 데미장식! 그쪽은 피해망상 때문에 아니었구요! 보드드득 부닷! 보드드득 부닷! 진짜! 이러면서 아 이거는 이거는 안 되죠. 너무 억울한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설치된 위치 자체도 맞습니다. 이번에는 미드를 이용해서 좀 뒤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 하단부에 지금 집결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 지진강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빨려 들어가면 뒤에서 지진강타 맞으면서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보드들 보다시 두 명. 두 명을 잡고 갔어요. 자 이제 쫓아가긴 했는데 일단은 빠르게 이제 B사이트 안쪽 들어왔습니다. 원거리. 이거 브릿지 궁극기 봐야 됩니다. 이거 좋았어요. 프로스텐. 예. 어 이번 상황에서 잡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는데요. 지진강타.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렇죠. 야! 이런 백업. 지진강타를 대기하고 있었던 뒤쪽에서의 멋진 장면. 그리고 잡아낸 원더워커가 잡아내면서 결국은 이번 라운드도 막아내고 있는 백김치. 자 양보. 아 근데 부활 활용이 너무한데요. 이게 T1의 저 부활이 아까부터 있었는데. 네. 그니까 뭔가 상대가 전진이라도 나와줘서 뭔가 교환이 되면 부활이라도 좀 아! 아 오히려? 아니 오늘 클라이맥스 진짜 뭐죠? 머리를 내밀었다 싶으면 여지 없는데요. 네. 위치 알고 있죠? 아 이거 유명했어요. 자 수습 잘했고 하지만 프로스텐이 체력이 좀 많이 달아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부러 안 여진, 밟고 성강 폭발 어 이거 허리 허리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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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어 확인했어요. 와 이거 어떤 그리고 같이 나와줬죠! 이런 새로운 움직임! 이게 혼자가 아니었어요. 스크린룸에서 지금 세이저와 푸드드드 뿌닷까지 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야 푸드드 뿌닷! 또 한 번 움직임이 있습니다. 썬데이 혼자 외로운 싸움. 아 지금 들고 있는 게 좀 많은 상황이나 지금 아 이거 설치까지는 했는데. 자 피형사 맞았고. 데미 장식. 그래서 데미. 근데 안 보이죠? 데미도 안 들렸고. 데미 데미 예측샷 장식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아 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썬데이가 계속 데미 장식으로 킬로 올리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의 차이는 없었다. 레이지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T1 네 근데 이게 오메는 결국에 궁극기 쓰고 넘어가면 되고 맞습니다. 원더워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원더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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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원더워커에 거기에 데미 장식 킬은 안 나왔네요. 와, 잡았는데 하지만 중앙 체크 이후에 천천히 더 빠져나오는데 일단 B사이트가 좀 두툼해지고 있죠. 이미 3명 자리 잡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무리하네요. 네. 백김치의 포지션 자체가 혼자 싸우기보다는 같이 싸우겠다는 포지션입니다. 아, 어 네, 이거 대놓고 막을 준비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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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도둑 보닷과 아낙스 지금 양동이 안 됐어요. 왜냐면 B 메인 쪽으로 들어오는 곳에 스프링안이 이미 연막을 쳐놨기 때문에 뒤쳐져 있던 오멘 합류를 못했고 뭐 화력이 없긴 없었지만 아 이거 너무 아 자신의 의도를 노출당한 느낌이라 맞습니다. 기분 나쁠 만한 라운드가 됐거든요. 아 그리고 혹시 T1의 동선을 예측하고 아 백김치가 이제 헤븐보다는 B 사이트 안쪽에서 막는 포지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로켓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줘요. 네. 이런 걸 또 잡으러 가서 그림자가 간다. 갔겠죠? 이거 걸렸죠? 그림자가 간다. 네. 간다 간다. 어이 로켓 어? 둘이 갔는데요? 어? 이렇게 갔네요? 예. 진짜 이거 T1이어도 어렵습니다.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썬데이 함정을 부시고 좀 흔드는 플레이. 네. 아 근데 B사이트 쪽에 영감을 받았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두 명 좋아요. 어 잘 뚫었어요. 세 명까지 잡았습니다. 어 이번에는 흐름이 완전히 좋아요. 예 오딘 바로 퇴근했죠? 예. 소리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아!
로켓이. 아, 이것도 잘렸네요. 네. 자, 이러면 뭐 1대 4 상황.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T1 입장에서는 네. 이게 전반전 마지막인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흐름 타야 되는데. 맞아요. 아, 해답을 찾았는데 너무 늦게 찾았죠. 이 스프레이건이. 네, 스프레이건. 자, 이쪽이 연막 맞고 아직까지 피해 망상 들고 있습니다. 네. 그 피해 망상 그 베란다 뛰어내려. 아, 이걸로 테넥스는 아, 네. 이거 좀 아쉬워. 아, 이건 너무. 와, 이건 클레이마치가 엄청 잘했어요. 아, 이거는 예. 끝났어요. 나오면 이거 피해 망상이에요. 여기 있고 저 피해 망상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스프레이건이 대기하고 있고 드론 한 점에 피해 망상 없고 나서 바로 예, 준비. 대놓고 준비. 길을 모아 있죠. 예, 안 쓸 이유가. 계단에 돌. 네. 근데 썬데이가 아, 추격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 지워야 돼. 아, 이거 약간 아쉬운데요. 2대 3. 시간이 있나요? 맞았어요. 아~ 결국은 준비하고 있었던 그 무기가 통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8대 4. 아,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 미드 쪽에서 보고 장벽을 깔았을 때 거기 사운드가 계속 흐르니까 거기에 약간 백업이 너무 일찍 빠지면서 맞습니다. 네. 하겠죠. 이거는 절대 이 타이밍에 저길 볼 리가 없죠. 없죠. 이거는 너무 수 따듯 클라이맥스 따뜻한 관자놀이. 관자놀이. 자, 관자놀이. 안녕. 관자놀이. 관자놀이. 하나 그리고 클라이맥스. 관자놀이를 정말 따뜻하게 대보주는군요. 와, 아이디 정말 잘 지었네요. 야, 아니 이게 진짜 이거 야, 이거 뭐 아니 마치 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저렇게 둘이 누가 대놓고 바로 들어가서 저기를 돌 생각을 하냐고요. 어이구 위험했죠. 아, 이거는 스크램을 같이 많이 해봤나요? 좀 많이 안 했는 부드드득 부다시 일단 보스를 앞세우면서 올라가는데요. 부드드득 부다 막기 전에 뚫어냅니다. 뒤쪽 대기하고 있었어요. 날아왔습니다. 바로 썬데이까지 다시 한번 뉴욕구형. 자, 클라이맥스. 오늘 너무 날카로운 클라이맥스. 이렇게 좀 해보니 메인. 클라이맥스 이거 잡았어요. 테넥스. 해본. 좋았어. 잘 뚫었죠. 에임이 너무 흔들렸는데요. 네. 외로운 싸움. 위치 뻔하죠. 네. 이러면 뭐. 근데 원더워커가 에임이 좋긴 해요. 근데 원더워커가 에임이 근데 하나 더. 봤어요? 아이고. 사운드 같이 들었네요. 타이밍 좋았네요. 이거 다 아슬아슬 끌었습니다. T1. 네. 헬븐 선이 돼가지고 양쪽 다 어시가 12어시예요. 네. 와, 아까 킬 관여율이 좀 굉장한데. 이거는 좀 아쉽네요. 돈을 멀었는데. 네. 아, 노림수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템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드 쪽으로. 그래서 깜짝 놀라기를 만들었었는데요. 원거리. 결국에는 비를 몸으로 열고 그렇죠.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 있던 클라이맥스가 럴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싸움이에요. 클라이맥스가 결국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비쪽 열었죠. 예, 이건 여는 거는 이제 목숨을 담보로 연 거고. 네. 돌아들어온 클라이맥스가 여기서 끊어주면 여기 역할이 되는 건데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너무 의심스럽거든요. 순진하게 올 그런 흐름은 아닌데. 잘 잡았어요. 피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러면 설치하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어요. 이길 확률은. 설치 완료. 일단 설치라도 하자. 자, 회복 받고. 이거 지면 안 됩니다. 팀원 진짜. 다시 해볼만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체력은 근데 다시 찼어요. 3대 4예요. 에스파 환자가 누웠어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각을 벌리고 와, 지금 예, 해부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부드드득 뿌닷 끼 굴러요. 맞아요. 지금 뭐 오늘 축하 되게 좋다고 하는데 내주시기는 왜 그런지 네. 생각이 들만한 장면이 나와요. 네. 아니 뭐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걸 봐요. 네. 아 정말 내 얘기 같다. 예. 역시 성캐만이 내 맘을 알아주는구나. 뭐 그런 생각 하겠죠. 데미 장식? 부드드득 예. 뿌닷 데미가 아닌데요. 예. 이거는 데미가 아니라 정말 솜이에요. 예. 원더워커 오늘 꾸준해. 클라이맥스 원더워커가 오늘 뭐 교환은 됐지만 네. 이 자리에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 계속 비행기적으로 준비 중이죠. 스크린 룸을 만약에 다행이야. 이거만 썬데가 스프레이건. 스프레이건 로켓 잡고 근데 1대1이에요. 1대1. 자, 이번 건 타나요? 로켓
이거 만약에 스크린룸에서 썬데이가 졌으면 네 이거 또 정말 다된 밤을 재빠트릴 뻔했죠. 많이 열받았는데요? 없다고? 여기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여기 이곳 이곳 아이 아니 오히려 오히려 왜 나갔을까요? 끝까지 참아 예, 뭔가 불안했던 건지 소유탄이 살짝 잘못 갈린 게 아 그런 것도 있는 거 같네요. 아트고 하면서 근데 진입이 너무 지금 팬텀이 잘도 에임업도 되어서 네, 근데 스프레이가네 되게 잘한 게 거기 함정이 있던 건 아니지만 함정까지 예상해서 그 근접발적으로 나오면서 네. 상황 여 이거 빠르게 탈출 결국 또 이번에 스파이크 설치 완료했거든요. 부활 살렸으면 이거 완전 분위기 포인트를 더 스파란자가 누웠어. 아낙스 아 이거 아낙스에게 아 근데 이건 좀 이거는 너무 큰 게요 세이지가 앤트니처럼 들어와서 저렇게 두 명을 잡는다라는 거부터가 그런데 양동입니다. 아 이게 미끼인데 미끼에게 두 명이 잡혔잖아요 지금 이거... 미끼에게 물고기가 먹혔습니다. 아 그리고 스파이크가 설치가 되면서 이게 매치 포인트가 바로 앞에 거의 끝나게 생겼거든요. 네 이거는 어려워요. 예, 아낙스 선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부활하면서 마지막 기회 아~ 아니에요 아낙스가 바로 부활한 지 2초 만에 끝내버렸어요. 근데 지금 A까지 가야 이거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불독 어떻게 해요? 이 도사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다 시간 끄는 거예요. 오면 연막 예 이거 다 시간 끄는 거예요. 설치는 아까 됐고 그리고 비를 열었던 자 그럼 해체? 해체 다른 선수에 일단 잘렸습니다. 원더워커가 뒤를 한번 바라봅니다.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클라이맥스 아 썬데이와 교정 끝에 잡혔고 백업 멤버가 있는데 총끝은 봤는데 뒤쪽 잡았습니다. 네. 여전히 한 명의 선수가 뒤에 대기 이렇게 로켓입니다. T1? 네. 오 이건 백김치가 살짝 집중력을 잃었죠. 매치 포인트지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전 라운드 본인도 설치됐을 때 이미 아마 뭐 환호성 나오고 난리 네, 났을 거예요. 이겼다 끝났다 누가 봐도 근데 그걸 역전당했기 때문에 아낙스 선수는 지금 빠따들 각이에요. 아 배틀 각이에요 지금. 전판 사실 아낙스 선수가 다 했거든요. 예. 아니 혼자 그것도 세이지가 본인이 몸으로 두 명을 잡고 열었는데 비를 아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생명을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팀원이 12대 8까지 네. 그림을 12대 그려요. 12대 8이고 예. 이게 자금이 슬슬 꼬일 거라서 맞습니다. 이거 경기 몰라요. 정말로. 얘 백김치가 너무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리지 않았나.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누가 봐도. 이거 김장 장갑 너무 빨리 벗었어요. 다시 끼기가 더 어렵거든요 사실. 예, 지금 손 많이 맵습니다. 야 이거 진짜 경기가 어떻게 될까 되게 스가 중앙을 두드려주는데 들어갑니다. 들어왔는데 자 이쪽은 열었고 예 근데 잘 숨어있어요 지금 사이퍼도 여기 사이퍼 눈 멀었어요. 그런데 일단 뒤쪽 잡았고 뭡니까 에이스프리가 아 지금까지 좋았는데 자 하지만 아낙스가 일단 프로스텐을 월샷으로 뚫어버렸고요 로켓 대기하는 바로 그 지역 화력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벽들 다 제거! 아, 클라이맥스가 잡히는군요. 와, 근데 뭐 어쨌든 이번 라운드까지는 예, 줄 생각이 있었던 라운드니까 네. 그래도 이제 구슬까지 먹어서 부활까지 네. 만들어냈고 살짝 아쉬울 수 있을 네. 만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네. 라운드는 아무래도 흘리겠죠? 네. 궁극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아, 근데 나올 희망상으로 만약에 숫자가 먼저 정리가 됐으면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좀 열렸던 라운드에 백김치에게는요 네. 맞습니다. 근데 피해망상 특성상 좀 가까이 있으면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약사 좀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미 저쪽 때문에 아 실을 쓰네요. 근데 두 명이야 두 명. 와 근데 총기를 이거 아나스는 아끼고 싶었을 텐데 기세 많이 탑니다. 이렇게 되면 12대 그만했죠. 네. 네. 지금 지진강타가 완성이 됐어. 이거면 설치만 되면 진짜 해븐 준비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야 이거는 못 피하죠. 이거는 못 피해요. 이거는 못 피해요. 이거는 못 피해요. 이거 푸들 푸다실 때 뚫었어요. 이거 진짜 저력이에요. 네. 정말 구슬 하나가 가져다준 마지막 기회. 야 이거를 결국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군요. 스파이크 설치 완료. 아 이거 기점을 잡았던 백김치. 자 이제 이거 소위탄을 던져놓고 가면서 피해를 약간 주긴 했지만 잡아준 건 아니었고 결국 4대 4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전 내가 잡았어요. 푸들 푸다실. 자 이제 위치 보고 피해 망상 두 명. 두 명 여기다 피해망상 서로 눈 멀고 어디에요? 뒤 앞에 앞에 그러자 앞쪽 누구가 누가 스프링건 근데 서드가 남았어요. 서드가 남았어요. 1대1 팽탄 반대편 각도 줄이고 반대편 누구 자 나오면 안 되죠. 70세대 체력은 24 여기서 이야 스킬에 의해도 이름이 좀 사라져버리는 방금 전 장면이 됐어요. 자 명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T1 상대편 역시 포인트 남아있는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는데 눈 멀었어. 와 스프리건이 올라갑니다. 야 이거는 세계가 자 이거 총기 하나 죽고 그러니까 죽이시니까 저기서 더블을 보고 있는 건데 네 잠깐만요. 이게 만약에 레이즈가 과감하게 만약에 진입이 되거나 데미지 장식이 좀 있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에스페란자가 여기를 잘못 내주면 굉장히 묘해집니다. 아니면 불러서 같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스파이크도 뒤에 놔뒀잖아요 지금. 왠지 어? 오 이거 누가 넣었어요? 누가 넣었어요? 아 이러면은 정말 세이브인데 이걸 쳐요? 잠깐만요 대기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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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근데 확인. 이거 지금 근데 레이즈 확인! 잡힌 게 너무 커요. 레이즈가 잡혔고 맞습니다. 아 정말 T1 정말 벼랑 끝에 가까스로 정말 버티네요. 아 이번에도 아슬아슬했는데 네 이것도 네. 아슬아슬했는데 정말 죽기 살기를 버티고 있어요 정말. 우리 백김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라운드 그냥 넘기려고 했던 의도도 크긴 한데 네. 이러면서 T1에 궁극기 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라운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쪽도 많아가지고 저는 그 지진강탄을 썼던 그 턴을 날렸던 게 제가 보기에 백김치에게 너무 커요. 이거는 갖고 가고 싶은데 아하 네. 나가자마자 보고 있죠? 위에 보고, 보고 있어요. 있죠. 12초. 이게 딱 시간이 다 태우고 방심할 때 그 한 방을 노리는 것 같아요. 클라이맥스는. 맞아요. 방심. 사람은 언젠간 방심한다. 휴 하나요? 네. 자 볼까요? 그렇죠. 딱 이제 보죠. 아~ 근데 뒤였어요. 뒤에서 이 선에서 브리치가 커버하겠다. 지금 썬데이는 A 사이트에서 섀도우 복싱 하고 있는데. 데미 장식 이거거든요. 예상대로 데미 한쪽 맞고. 자 일단 뚫었어요. 그럼 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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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열었고 데미 장식을 일단 열었어요. 어쨌든 이거 럴커 역할들이 중요해요. 와! 뚫었어요. 자 신경절도. 이거 데미 장식 있는 썬데이가 위치가 다 체크됐어요. 아 이러면 오늘 써도 좀 만심이 되죠. 예. 자 괴절격 반응 잘했어요. 아 레이저 어쩔 수 없었고 자 보호 시키면 됩니다. 보호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가 끝내버립니다. 지가 잡아내는군요. 13대 11. 듀스 코앞에서 팀원이 기회를 못 살렸어요.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데미 장시로 킬은 못 올렸지만 내가 적당히 이쪽 흔들어 놨으니까 너네 한번 들어가봐라.